떨어졌. 고양이 살이 엄청 잘 먹습니다. 강아지들이 어저께 게살이 없어가지고 고양이 살을 사왔는데 혼자하고 먹네 애들이. 오늘도 덤으로 사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. 구여멍멍 애들이. 예. 눈 실명한, 한쪽 눈 실명한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 엄마입니다. 쫓게대로 비교적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건강하게. 안녕. 너 이렇게 시커매졌어. 어? 저 점이 왜 생겼어 갑자기? 너 어저께 불장난했지? 어. 너희들 여기까지 쫓아오면 안 돼. 너희들 선 넘으면 안 돼 강아지들. 어젯밤에 이쪽 그룹 애들이 한 마리가 죽었다고 강아지가. 친구가 그러네요. 한 친구가. 이쪽 강아지들이 두 마리째 지금 죽는 건데. 왔어? 왔어? 좀 잘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 팩은 강아지들이 자꾸 한두 마리씩 죽어나가니 이유 없이. 아무래도 이 강아지가 지금 코흡기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플루엔자는 아니겠지? 우리가 강아지들 퍼뜨리는 건 아니지? 저쪽 강아지들 오다가 멈췄습니다. 다시 되돌아갔습니다. 이쪽 팩하고 다른 팩이니까 강아지들 열심히 먹어. 지금 이쪽 팩에 기관지염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게도 마른 기침이 오고 이게 새끼들을 죽인 원인인 것 같은데 약한 개체들은 지금 감염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온팩 아이들한테 가보겠습니다. 야,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기관지염 퍼뜨리지 말라고. 잘 잤어? 잘 잤어? 굿모닝. 굿모닝. 밥 주고 있었어야 돼? 내 말이 배 안에 또 내 말이. 잘 잤어? 어? 여기도 내 말이. 안에 있는 놈들부터 줄게요. 어제 준 거 다 먹었네요. 모여서 체온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제 준 거 다 먹고 모여서 체온 유지하고 있었어요. 이 귀여운 것들. 왜 다섯 마리나 원래 네 마리 아니었냐? 한 마리 어디서 오는 애? 이주민이야. 이쪽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색깔이 좀 하얘지고 있어요.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요. 얼굴에 네, 눈도 많이 가라앉고 있는 피부가
옆에 밟히는 녀석입니다. 아주 오늘 가장 심한 녀석입니다. 깨짝 말랐고요. 다리 쪽은 약효가 좀 말단 쪽은 늦게 퍼지니까 가렵나 봅니다. 이제 얼굴 쪽은 괜찮은데 몸 쪽하고 얼굴 쪽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다리 쪽은 뿌려주고 싶 약을 뒤쪽에 직접 뿌려주고 싶은데 아 제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기피합니다. 도망다니는 가까이 가는 거. 이번에 바뀌면서 조금 좁히긴 했는데. 더 약 시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들은 젖을 먹어서 피모가 아직은 좋습니다. 예, 다 지방하고 단백질이 젖 속에 충분히 있으니까 대신 이제 탄수화물 먹고 지방과 단백질을 예, 쥐어 짜내는 엄마들이 고생이죠. 그래서 닭고기를 줘야 됩니다. 애들한테 예, 어미들한테 특히. 집그룹 애들이 좀 많이 굽네요. 한 번 더 외부 구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내가 치즈 주장 줬지. 좀 말라가지고 이혜미는 치즈를 주장 줬습니다. 네, 눈물 흘리고 있어요. 하루하루 자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. 보통 이 틱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고개를 계속 떨어요. 고개를 숙이고. 캠프스강의 아침입니다. 그래도 덥네요. 조금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, 이제 애들이.
그렇게 좋아. 그렇게 좋아. 눈 그렇게 좋아요. 그렇게 좋아요. 네, 약골팩들. 쪼래팩. 빨래 받지 마라, 혼난다. 넌 왜 어디 물에 빠졌냐? 이렇게 시커매. 물에 빠졌었구나, 막. 응? 난 그때. 깜둥이가 됐다. 신둥이가. 주렁이 한 마리 어디 갔어? 여기 있다가 나왔어. 에이. 학교 가기 전에 강아지를 보고 가는 학생입니다. 아, 대표 인간적으로 나도. 치킨집에 왔습니다. 닭 세 마리 사가지고 애들 주려고요. 아, 미안하다. 맛있어? 거리에 상처난 거 물려가지고. 큰 개들한테 물렸지 또 영역에 막 들어갔다가 잘 크고 있습니다. 하나 살아남은 녀석. 지냈어? 응? 힘들지? 응. 아니요, 애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좀 편해졌어요. 이제 장판실 알았어. 오씨,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단 말이야. 사료보다 더 맛있는데요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더 줘? 알았어, 기다려. 랄랄라. 오, 엄청 맛있어요. 니들은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동물이란다. 우유에다 약을 좀 타줄까요? 약 안 주는데? 네. 저 뒤에 까만 개가 기관지염에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항생제 치료하고 있는데 앞에 누런 개들이 자꾸 뺏어 먹으니까 우유에다가 이제 약 타주고 있거든요. 고스란히 신웅기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.